7월 문제인데 이제 질문 받은 문제만 해결해 보자.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쪽으로 당연히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 건 맞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직각 주고 그 다음에 BD가 10이래. 탄젠트 알파를 생각하면 여기 길이가 빠르게 5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맞지? 그래야 2분의 1이 되지. 그런 다음에 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5로 도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구했잖아. 그래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면 사인 베타는 당연히 5분의 4가 되겠지. 이어서 사인 베타 분의 BC는 2R이니까 2R이 외접원의 지름이지 5루트 5가 되겠지. 얘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니까. BC는 5루트 5에 사인 베타를 곱해주면 되겠네. 5루트 5 곱하기 사인 베타인 5분의 4를 해보자고. 약분이 되면서 4루트 5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길이가 4루트 5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CD의 길을 구하랬으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어줘도 무난할 것 같아. 이 길이 코사인 법칙 쓰면서 마무리하자. 먼저 베타의 대변인 BC의 제곱 즉 4루트 5의 제곱은 DC의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2배의 DC 곱하기 10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코사인 법칙. 자, DC를 잠시 귀찮으니까 X라고 치환을 살짝 해놓고 여기는 이제 80이 되겠네. 80.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얘가 5분의 3이었잖아. 약분을 해주고 4, 3, 12 12X가 되겠네. 이 양을 통해서 인수분해하고 x가 2 또는 10이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좀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 A랑 B의 좌표를 잡고 C의 좌표를 주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T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좌표거든. 혹은 이 좌표가 중요하지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따라서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몇 개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 먼저 여기 좌표를 t-1, et-2라고 줬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t-1,0이고 이 점 B의 좌표를 T,ET로 잡아줬어. 그런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BC를 구하지. BC의 방정식은 당연히 기울기부터 구하면 Y는 얼마야? T-T-1분의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ET. 그 다음에 지나는 절편을 이용하면 요 좌표를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식을 잡아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기울기는 좀 간단하지. 그 다음에 약간의 전개가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이제 BC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또 뭐를 잡아놓냐면 이 점의 좌표 BC를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넓이를 이용해야 될까? 자, 넓이를 좀 잡아내보자. 여기 좌표를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만 한다면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 밑변의 길이는 점에 이어 x좌표인 2t-2가 되고 높이는 꼴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가 이제 x좌표가 t니까 이 길이는 1이거든 그래서 넓이는 실질적으로 2t-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t-1이라는 넓이와 계산돼 그러면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t-1이 되는 거지 넓이를 2등분하니까 그러면 다시 좌표를 줄까 넓이를 아니면 2등분 해놨골 넓이를 2등분 좌표를 주기가 상당히 까다롭긴 하네 PC방정식 구했고 PC랑 여기를 이제 왜 귀찮지만 Y는 MX라고 줘야겠는데 그치 얘 기울기가 우리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BC방정식이랑 MX가 만나는 X좌표만 구해도 많은 걸 건져낼 수가 있지 이 점은 X좌표를 구하자고 Y는 MX와 이 BC방정식이 만나는 좌표니까 일단 같다고 연립을 하죠 우린 X좌표만 뽑아내도 충분하거든 그러면 이 항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잡혀 문제는 이제 얘가 이 X좌표를 구했으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 무엇을 잡아낸 것처럼 됐어? 높이를 잡아낸 게 됐지 높이는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뭐한 만큼 뺀 만큼이다 라는 사실이니까 귀찮아도 이제 높이를 살짝 적어놓자 가로를 쳐서 빼놓을까? 그러자 이게 높이야 자 이제 밑변의 길이를 잡아내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이 점은 y좌표가 필요하지 이 점에 근데 이 점에 이제 x좌표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당연히 y좌표는 t-1, mt-1이 되겠지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얘의 y좌표만큼이 되겠지 요거 곱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2를 하면 이 넓이가 돼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좀 간략하게 여기가 천해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정리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 번만씩을 남아있는 걸 다시 쓰기 귀찮아도 이 정도만 되면 진짜로 다 푼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남아있는 식이 자 그럼 이제 분모에는 n-2t가 약간 껄끄러워 껄끄러우니까 일단 전개를 해버릴까 싶은데 전개를 해버릴까 이 m을 분배해 주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식을 정리하는 게 어렵긴 한 것 같아 이렇게 마치 M으로 나눴어 그 다음에 이 항을 한번 하고 이렇게 정리했어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t를 무한대로 보내는 어떤 극한의 식이 필요한데 약간 이제 분모 양변에 이걸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 우리 m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m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
M하고 쓸 수 있고, 얘는 오히려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얘가 써지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T-1 M제곱 마이너스 2TM 써지겠네. 자, 아직 안 끝났어. 좌변은 여전히 그대로 한번 적고. 식을 정리하는 게 좀 까다롭게 작용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적을게.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가 이항이 돼버리네. 아니, 없어져 버리네. 됐지? 그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만 덜렁 남아. 이렇게 되고, M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M은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4AC 써버리자, 그냥. 이렇게 되지. 뒤에 거 전개하자. 8T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되는데, 이제 기울기 M이 양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식은 짐작이 가능하지. 얘기했지, 얘. M은. 양수짜리. 자, 얘를 결국 M이라고 구했으니까 MT지. 그러면 T를 무한대로 보내보지. 자, 무한대 보내 무한대 꼴에서 유료하는 건 아니지. 그럼 최고차 개수의 비로 수렴하니까 개수만 읽어내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정답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조금 까다롭지만 식을 운영하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 6 이상의 짝수인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공의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bc라 할 때 ABC가 곱이 짝수인데, 초곱박률 문제이긴 해. A는 홀수. 그러니까 작은 건 홀수인가 봐.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때, 얘가 짝수인 사건을 X라 하는데, 우리는 A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B 플러스 C는 짝수 Y라 하자. 따로따로 사건을 지정해 놓네. 이때 세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x라 하고 px를 구하는데 이 1 마이너스 뭐라고 해 놓은 건 여사건으로 끝내라 라는 소리지. 그럼 abc가 모두 홀수면 곱해보면 홀수가 되니까 abc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계산을 해준 거네. 그러면 모두 홀수란 말은 총 2m개의 수가 있는데 그 절반인 m개가 홀수. 당연히 m개가 짝수가 되는 거지. 근데 모두 홀수를 했으니까 어째? mc3이겠지. 2mc3이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3개를 뽑는 시행에서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홀수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얘가 가가 될 거야, 가. 사건 X 곱 사건 Y는, 자,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곱이 짝수면서, A는 홀수, B, C는 짝수가 돼야 되네. 이때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B는 2K라고 하면 A의 개수는 K이고 가능한 C의 개수를 구하래. 당연히 A는 K가 돼야 되는 거지. 당연히 A는 K가 돼야 돼. 왜냐면, B가 2K.
아, 그러겠네. 뭔 말이냐면 이 말이네. 그러니까 B가 2K라는 짝수야, 짝수. 그러면 A는 이 B보다 작아야 되니까 2K-1 이하의 홀수인 거잖아, 홀수. A는 BK인, 아니, EK인 B보단 작아야 되니까. 크기순으로 했어, 크기순. 따라서 EK-1 이하의 홀수의 개수가 K개이기 때문에 K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C의 개수는, M에서, M개의 짝수라는 소리네. M개의 짝수에서, B가 2K라는 짝수가 되어버리면 2K 플러스 2 이상의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짝수. 그치? 그러면 짝수가 전체가 M개니까 얘 이상의 짝수는 어떤 게 있을까? 어디까지 딱 있지? 2M까지니까 2K 플러스 2부터 2M까지의 짝수잖아. 맞지? 얘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 보통 2로 나눠서 개수 세면 되니까 K 플러스 1에서 M개까지의 짝수지. 그렇지? 그러면 개수를 셀 때는 빼서 하나 더 하니까 여기 M 빼기 K가 이제 적히긴 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요걸 계산을 하라는 소린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자. 다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겠네. 일단은 F6은 뭐냐면, 아까 준비해 놓은 식, EMC3분의 MC3이었어. 근데 이제 M이 6이래. 그럼 적어보자. CBC3분의 얼마지? 63. 곱하기, GK. GK가 이제 쓰임 잡은 식은 이제 K가 돼버렸어, K. 그렇지? 2K보다 큰 짝수 해놓고, 2로 나눴고, 개수 3꼴. 빼서 하나 더 하기. 그래서 K였으니까 얘는 이제 4가 되겠네. 이제 H5만 계산을 하면 돼, H5. H5는, 일단은, 이 조건방열식 자체가 PX분의 PY 곱사건 X가 될 거고, px는 어딨냐라고 봤더니 여고였거든, 여고. 여전히. 그러면 1- 가야 가. 이식. 이식에다가 얼마를 5를 집어 넣어 줘야 돼. 그러면 10시 3. 5시 3. 분의 자, 곱사건은 여기 있는 값으로 계산하면 된대. 자, 10시 3. 분의 5를 집어넣을 거야, m에. 그럼 여기가 4가 되지. 그럼 이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 곱하기 5-K 이식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 그치? 곱사건은 M에다 5를 집어넣으래. 그러면 여기가 5K-K의 제곱이 되고 시그마 식에 따라 5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2라고 적히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살포시 계산은 해줘야 될것 같아. 50 빼기 30. 그럼 20이 남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갈 차례야. 그런데 이제 13을 잠깐만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0C3이 얼마인지 계산하자. 10C3은 10, 9, 8, 3, 2, 1, 120. 그 다음 빼기 10분의 20. 그러면 110분의 20. 11분의 2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네. 자, 11분의 2분의, 이게 얼마였어? 12C3. 12, 11, 10, 3이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20이네.
220분의 20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다시 약분되고 또 약분되면서 11분의 1이고 또 이렇게 지우고 정답은 그래서 이제 2하고 나와야 돼. 복잡하긴 하네. 자, 그 다음에 21번이고 수열의 2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 에? 먼저 시작해야 될 단계는 이게 뭐라고 인지를 빠르게 해야 돼. s, n이지. 그 다음 얘는 an 플러스 2랑부터 a2n1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s2n에서 1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소실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뺐다라는 소리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지. 따라서 s2n은 2sn이다 라는 식이 얻어지네. sm을 자 s2n이 2sn이다 뭐 이런 식 얻어냈고, 그러면 생각을 할 만한 게 뭐 이런 거네. S2N은 2SN인데 S2N-2를 떠올릴 수가 있겠지. N 자리 N 대신 한 단계 낮춘 N-2를 대입한 식을 적어본 거지. 그러면 2SN-1이 되겠지. 2식을 변변 빼면 좌변은 S2N 빼기 S2N-1이고 우변은 2배의 SN 빼기 SN-1이 되지. 그럼 얘가 뭐냐 이거야. 얘가 이게 A2N과 A2N-1항까지는 계산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은 이 AN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 AN을 줬거든. AEN을 줬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지. AN을 모르겠네. 자 모르겠어. 그냥 대입하자. AEN-1은 마이너스 AEN 플러스 2AN인데 얘를 문제에서 그나마 줬거든. N이라고. 2AN-N이 되지. N 얘를 문제에서 N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식에다 넣어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32까지 aen-1을 계산한 문제였고 여기다가 2an-n이 되겠지.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32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32까지 n 이렇게 남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슬슬 돼가. 이게 지금 S32거든 맞지? 그리고 요거야 뭐 시그마 공식으로 2분의 N 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가 있고 S32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로 가보자. S32는 2S16이고 다시 S16은 이렇게 되겠지. 이 공식에 의해서. 또 S8은 2S4니까 또 대입을 해보면 8S4가 되고 8S4는 16S2가 되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야. 16S2를 구하면 되거든 우리는. 16S2. 자 그러면 16S2는 어디서 얻어올 수 있을까? 1항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그 해결책이 보이네. 그지? 자 S2는 그럼 다시 2S1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32S1이고 맞지? 이제 32S1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A2N이 N이고 그럼 A2는 N에다 1을 넣은 거니까 요거지. 그렇지? 그러면 요게 다시 어떻게 되냐 이건데 이게 1항과 원래 2항을 더해놓은 거고 이쪽은 1항의 2배인 거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근데 얘가 1이래. 그래서
A1 플러스 1은 2A1이고 얘가 2항하면서 A1이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따라서 첫째 항이나 S1은 같아야 되니까 얘는 32가 된다라는 소리지. 이게. 자, 그래서 얘가 32라는 사실 알아냈으니까 마무리하자. 33 곱하기 16 해주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64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네.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지. 자, 그 다음에 28번인데 뭐 28번이야. 자, 2 이상의 자연수 10 이하인 서로 다른 자연수 AB에 대하여 상수함수를 그렸고 두 개의 지수함수 Y절편 각각 ABC라고 준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Y절편과 요 곡선과 만난 점까지의 거리가 더 멀대. 얘는 좀 더 가깝대. 그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이 지수함수는 y는 a의 x승이 좀 더 멀리 그려져야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게 y는 a의 x승이 돼야 되고 이게 y는 b의 x승이 돼야 그래야 말이 되지. 그래야 선을 y는 a 플러스 b를 잡았을 때 여기를 B라고 한댔고 여기를 A 그리고 Y절편을 C라고 한댔으니까 문제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밑이 A의 밑이 좀 더 작아야 된다는 사실이지. 지금 보기 더디니까. 그 다음 이제 나에서 무언가를 이제 얻어내야 되나 보네. 먼저 처음 A의 좌표를 한번 잡아보자. 여기 좌표는 y가 a 플러스 b일 때 x 값이잖아. x는 로그 a의 a 플러스 b지. 여기 아니 x 좌표로 표기를 해줄까 그냥. 여기에 그 다음에 b의 좌표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로그 b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준식을 맞춰내보자. AC의 길이, 즉 얘가 AB의 두 배래. AB 이 길이의 두 배래. 이 길이를 구해야 되고 두 배 해주자. 얘에서 얘를 뺀 거겠지. 됐지? 그러면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얘랑 얘는 곱해서 이 좌변을 넘겨버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A에 A 플러스 B가 하나만 남지. 그러면 이제 얘를 밑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밑변환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공식에 따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크로스 되겠네. 약간 느낌이 밑이 지금 1보다 충분히 크니까 가능한 거야. 지금 봐봐. 여기만 봐도 알잖아 지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올려버리면 밑이 1보다 큰 지수 부등식이 되고 B는 A제곱보다는 작게 되겠지. 여기만 비교해 놓고 보면 그런데 아까 이런 관계였어. 그럼 이 범위에 맞는 2 이상 1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찾아주자. 이제 어마무시한 힌트를 얻어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A가 2면 A가 2일 때는 B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지. 그래서 B는 한 개 맞지? A가 3이면 이렇게 되지. B는 4, 5, 6, 7, 8 맞나? B는 지금 10 이하지? 2 이상 10 이하 서로 다른 자연수.
4, 5, 6, 7, 8 해서 다섯 개 세진. 쉴 수가 없나? 너무 매끄럽게 풀려가지고 지금. A보다 B가 크고 B가 A제곱보다 작은 게 맞고 너무 매끄럽게 풀리니까. 자, A가 4면 B의 범위는 4보다 크고 16보다 작지만 10 이하인 서로 다른 자연수를 했으니까 B의 개수는 몇 개야? 5, 6, 7, 8, 9, 10까지는 10. 6개 되겠네. 그 다음에 A가 5면 이렇게 되니까 B는 6, 7, 8, 9, 10에서 5개가 되겠지. A가 6이면 당연히 4개가 될 거야. A가 7이면 점점 하나씩 줄지. A가 8이면 이제 2개가 되는 거고, A가 9면 이제 1개가 되면서 더 이상의 정답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자, A 개수를 이제 모아보자. A 6개, 그 다음에 11개, 여기 더하면 10개지 한 방에. 그리고 27개 정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보자. 일단 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놓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 3이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3,0과 t,ft를 지나는 직선과 곡선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 fx와 함수 gt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요. 일단은 가를 보면 접선의 방정식 같은 느낌을 잡을 수는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3을 지나니까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줄 수 있어. 그러면 운 좋게 이게 그 접선 위의 점이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접선을 날려도 fx라는 4차 함수에는 뭐 한다? 접한다라는 의미야. 접한다. 접한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접선이 공교롭게 이 4차 함수랑 이렇게 접해지나 봐.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를 보면 함수 gt는 만나는 점의 개수를 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t가 0일 때, 즉 0, 어디야 여기에 0, 0,3인데 맞지? 0,3. 0,3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연속이다, 즉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간략하게 잡아놓은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접할 때를 기점으로 만난 점의 개수가 확 달라지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접하면서 만난 점이 안 변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만난 점의 개수가 이렇게 돼야 안 변할 것 같아. 접하긴 해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야 계속 몇 개를 유지하게 돼. 얘보다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커져도 만난 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고 살짝 작아져도 두 개가 되니까 점의 개수가 변하지 않거든, 접하면서. 즉 이 점의 좌표가 바로 0, 얼마다? 3이지. 0,3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공교롭게 이 점에서 그은 거랑 똑같았거든. 그치? 그러면 이제 대략 여기가 뭐 0,3이 있다고 쳐보자. 아니 3,0이겠지. 3,0. 그러면 이 함수는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의 근중 3중근을 찾은 거잖아. 3중근 변곡에서 접하면 근이 두 개가 아니야, 세 개야. 세 개 변곡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0이라는 근을 3개를 갖는 거야, 3중근으로. 따라서
fx, x-3을 최고차 함계수가 2이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x 플러스 뭐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플러스 a라고 대충 던져줄게. 여기까지 가 나를 통해서 짐작을 해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는 만난 점의 개수가 이번에는 몇 개냐고 했냐면, 아 e,f2에서를 지나는 직선은 만난 점의 개수가 함수랑 한 개여야 된다. 그 말은 이렇게 딱 이번에는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는 이 지점이 2,1인가 보지. 그치? 2,1이 아니라 2에서 접한다고. 미안하다. 자, 2에서 접하는 2,F2에서. 만나는 점이 한 개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뭐, 미분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일단은 fx 식이 x의 4제곱 ax의 3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해 보면 얼마냐, 4x 3제곱.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기울기가, 2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한 것 같아. 32. 이렇게. 자, 기울기는 잡았어. 그리고 어디를 지난다고 해볼까? F2가 얼마지? 계산을 해볼까? 16, 8A 마이너스 2 플러스 3, 8A 플러스 뭐 17이라고 나오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지난 점, 2,2점. 근데 얘가 공교롭게 몇 컴마 몇에서 그은 거다. 3,0 대입 3 넣었어. 그럼 1이니까 사라지고 20a 플러스 얼마냐, 48이 되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0분의 48 마이너스 뭐 이런 값이 나오네.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fx로 돌아가면 fx는 결국 x의 4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x의 3제곱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f2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1 빼기 5분의 12 빼기 1 플러스 3 없어지고 5분의 3이라는 정답이 완성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 8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